증평IC 지나고 있어. 나는 전공이 사이드지. 사이드과였지 항상. 나? 원예. 근데 거기 갔다 오고 나니까 과가 없어졌어. 아, 무슨 생명 무슨 과로 바뀌었어. 어이씨 과가 무슨 뭐 아니 그 우리 12개 단지 중에 농학과도 있고 원예학과도 있고 축산 낙노 임업 있고 뭐 인공업인가 있고 농생물 있고 그 다음에 농생물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더라. 아무튼 과가 12개 했어. 아 식품공학과도 있어. 우리 저 식품공학과니까 공대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. 거기는 저기 식품공학과가 아니고 아니 저 뭐지 가정학과인가? 식품영양과는 그 어디야 그 저기 그 어디야 그 가정대인가? 어야 뭐 무슨 반대? 아 그리고 아 그 맞다. 식품공학과 애들은. 자기 회사 만들고 아니면 선후배들 회사 가서 또 직장 생활 하더라. 늦은 막까지. 저기 김 회장이라 그렇지. 그렇지 항상 그지? 야 맞아. 그 과장급 부장급 됐는데 아바트하고 출근하는 사람들 좀. 아 구려 좀 많이 구려.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아바트에 막 그냥 20년 된 거 끌고 다니고 막 그러면 좀 일단 의심의 눈초를 봐야지. 어? 아 저게 이게 비리 현상이구나. 아이고 아유 날씨가 오늘 그냥 너무 고시긴 해. 이거 이제 저녁 되니까 좀 쌀쌀하다. 아침에 쌀쌀했어. 비와서 어제 비와서 그런가. 문 열고 자는데 코가 막 맹맹하더라. 오늘은 저녁에 뭐 하시는데? 이야 참 어떻게 그렇게 어? 집을 어디 그쪽에 얻을 생각을 다 했어? 쌍문동이 참 복잡하더라고 좋네. 아. 에? 1년? 야 2-3명만 해도 씨. 40평대잖아. 와. 아.
창동이나 쌍 창동이나 쌍문동이나 거기네 수유 괜찮아. 거기 나 신서울 설렁탕 갔다 왔잖아. 설렁탕 거기 사거리에 있잖아. 이야 그 부담스럽고 하면은 다 몰라 어디 있는지 어디부터 있는지 성북구에 거기 막 야 은평구나 막 쌍 저 성북구 얘기하면 잘 몰라 애들 광진구 이쪽 얘기도 잘 모른다 송파는 대부분 다 알더라 잠실 송파 이렇게 그래 배치 이런 뭐 영등포 이런 데나 뭐 그러니까 거기 창동 이렇게 하면 왠지 막 그 저기 예? 이북민들 사는 동네 같고 느낌이 예? 뭐 4.19 거기 있잖아 4.19도 있고 있잖아 여기 수유리 쪽에 창동 성북구 막 경찰서 있고 거기 진천 아이씨